저는 노동부 지정 112호 기능 항구인이고 이 업종을 종사한 지가 47년 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용전력 대표이사 강철석입니다. 전력설비라는 것은 아파트, 산업시설의 모든 설비에 들어가는 중추신경입니다. 이 전기설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직업이라 생각하고 어떤 때는 생활의 전부라 하고 깊이 있게 꾸준하게 해왔던 결과죠. 일학습 병제 하기 전에는 학생들이 오면은 학교와 회사와의 교육시키는 게 괴리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다시 가르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모든 걸 봐서는 회사도 손해, 본인도 손해, 여러 가지가 손해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예비 사회인으로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일학습 병행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학습 병행제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빠릅니다. 체험한 거하고 학교에서 보는 거, 책으로 느끼는 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 보니까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얼른 비웠으면 하는 느낌이 학생들한테 빨리 오죠. 일부분은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편하고 또 사회에 적응을 안 된 부분을 적응시키고 인성 교육도 함께 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불편한 점이 따릅니다.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수료 당시에는 23명이었고 지금은 6명이 우리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보다는 우리도 교과 과목이랄까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일학습 병행제 팀장이 있으니까 학생들 재밌게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가정과 마찬가지로 내 후견인이 있다는 정도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원한 직장은 없고 영원한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직업은 우리나라가 또 인류가 또 우주가 존재하는 영원합니다. 일학습 병행제가 좀 더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여러분들 일학습 병행제에 많이 참석하시고 기업체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이 일학습 병행제에 참석하는 학생이 우리나라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